6월 24일 오늘의 역사. 79년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다. 1434년 장영실, 빈빈 등 자격루를 제작하다. 1571년 에스파라령 필리핀이 수도를 마닐라로 옮기다. 1597년 네덜란드인들이 최초로 자바섬에 상륙하다. 1812년 나폴레옹 1세가 지휘하는 프랑스군이 러시아 제국령 폴란드 영토를 침공, 러시아 원정에 돌입하다. 1901년 피카소 첫 파리 개인전을 열다. 1910년 알렉산더 디라크, 니콜라 로메오, 오고 스텔라에 의해 알파 로메오가 설립되다. 1910년 일제 한국 경찰권 완전 박탈하다. 1911년 미국의 탐험가 하이럼 빙엄이 마추픽추를 발견하다. 1932년 시암에서 시암혁명이 일어나 시암은 입헌군주국이 되다. 1945년 한국의 성우 배우 김기현이 출생하다. 1947년 대한민국 전국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되다. 1948년 대한민국의 문학인 이문열이 출생하다.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하다. 1974년 대한민국의 개그맨 김대희가 출생하다. 1982년 영국 항공 부패한 사건이 발생, 탑승인은 모두 무사했지만 이후 화산 폭발 시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게 되다. 1985년 한국의 철권 시리즈 플레이어 무릎 베제민이 출생하다. 1987년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출생하다. 1988년 미국의 가수 니쿤이 출생하다. 200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다. 2003년 베리 본즈 500홈런 500도루를 달성하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 첫 존엄사가 실시되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LTE-A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다. 2014년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찰리 시렉이 외국인 투수로는 최초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다. 2018년 대전 주차장에서 3044편 열차가 탈선하다.